가을이 되면서 또 안개 방향의 저수지 활동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평정이 많음으로 인해서 부모 손맛 보기가 너무 좋나 봅니다. 네, 몇 년에 걸쳐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조항 공부도 체크해놓고 해서 여기저기 조항이 일어나고 있음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네요. 뭐 기지도 있고 벼락지도 있고 도간지도 있고 너무 많아요. 평지형 저수지들이라 여러분들이 가서 낚시하기가 너무 좋네요. 사재지도 있고 연지도 있고 수동지도 있고 한동지도 있고 신당지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. 뭐 다 아시는 저수지 개천지도 있고 소복히 몰려있어서 찾기도 쉽고 홍연지도 있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금방금방 저수지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곳이죠. 가을이 되면서 계곡형보다는 평지형이 더 좋아서 저희 손님들도 대구 뭐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안개 방향으로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항 공부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. 비대면 체크로 오늘도 여기저기서 붕어가 나왔다고 소식이 옵니다. 네, 안개 방향의 또 저수지들을 많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개하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 참조하셔요. 10월 15일입니다.